아 우리 오지구 형 선수. 저 이빨 따가 봐요. 막 다쳤어. 어. 아 오지구 형 선수, 오지구 형 선수 이게 뭐예요? 아 저 팬이 오늘 올스타 한다고 간식을 이렇게 주셨어요. 아 정말요? 여기 보시면 예, 예. 18, 19 V리그 올스타전 코트 위의 주인공은 오지구 형. 야. 아,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시작부터가. 아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거 항상 챙겨주시니까 네. 미안한 마음도 있고. 아, 어디서 오신 거예요 팬이? 예, 대전 분이세요. 네. 오랜만에 또 대전에 왔다고. 그렇죠? 아니요 원래 대전 잘 살고 있어요.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. 네. 자 또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. 네 이번에 항상 편지 1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긴 1번이 아, 와, 이게,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와 이게 얼마나 뭐 이거예요 이거예요. 아무튼 네. 언니 올타전에 나오는 거 처음 물어봐서 설레네요. 기대돼요. 박스는 맥심 박스지만 내용은 정성이 가득한 간식거리예요. 올타전에 나온 선수가 나눠주시고 선수단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하리보 상자에 있는 건 다 언니 거고 언니도 포장되어 있는 거 하나 드세요. 아, 언니는 특별히 하나 있고 또 다 주는 것까지 먹어라. 정성이 가득한 간식거리니까 모든 선수가 맛있게 드세요 라고 딱 있어요. 아, 정말 별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편지가 와 기분 너무 좋겠다.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이분이 좀 저한테 힘이 되는 분이에요. 자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많은 팬들이 있지만 그분 왜? 왜 또야? 딴 데 서 있어? 누구야? 누구야? 저 코보트에 서 있는데. 아 괜찮아 우리가 먼저 나갈 거야. 자 그 팬에게. 아 팬에게요?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. 그 팬에게 맨날 받기만 하는데 그 팬에게 뭘 준다면 뭐 주고 싶어요? 저는 줬는데? 뭘 줬어요? 아 우선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줬고 서로 많이 보고 진짜 완전히 네, 진짜 생일 선물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. 언니 동생 사이도 진짜 이게 팬이지만 네. 이게 우정을 이어가고 있네요. 자 그 팬이 오늘 뭐 리베로라 조금 뭐 세레머니가 뭐 기회가 많이 없지만 리베로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또 올스타전 아니겠습니까? 네. 오늘 뭐 브로키키나 백어택 기대해도 되나요? 뭐 세타들이 올려주시면 한번 때릴 생각은 있어요. 워낙 또 서브도 잘하고 또 워낙 공격수도 출신이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세레모니 포인트 하나 어떤 거 기대해도 될까요? 뭐 딱히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네? 그냥 이렇게 뭐 올해 나오면 뭐 저는 약간 이제 저기 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? 그런 어떤 노래를 부탁한 게 있나요? 부탁해드리고 좀 했어요. 어떤 노래요? 아모르 파티. 제가 몸풀기를 한번 여기서 살짝 보고 제가 코치 아니요 제가 아니요. 원래 세레모니 코치예요. 어떡해 세레모니 코디 아시죠? 세레모니 코디 세레모니 코디 김종쌤. 아 지금 이따가 또 셀럽파이 뭔가 이것도 줘야 된다서 저 이것만 처음에 진짜 자신이 없어. 자 우리 사람이 안 볼 때 어떻게 추려 아니 이거 부탁 일단 주세요. 아니 후렁파 센스 없어 내가. 인티브에 우리 팀에 올 거라서 좀 잘해주세요. 네, 모시고 올라고. 아 진짜 여기를 어떻게 자? 거기 가자. 살자. 나 똥짝인데. 아 됐어요. 자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준다면요. 오늘 올스타전에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즐기고 재미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.